네, 겨우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노숙을 하며 추운 겨울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에 장작불로 겨우 몸을 녹이며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 규모 7.8의 역대급 강진에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지면서 생존자들은 추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예, evlerimiz zarar gördü. Evlerimize giremiyor. Durumlarımız da iyi değil. Sabahtan beri bir şey yiyip içmedik. Çoluğumuz çocuğumuzun aç yani. 당국이 피난민에게 쇼핑몰이나 경기장 등을 대피소로 제공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추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담요, 난로 등 생필품은 물론 전기마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피해 지역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عدد الضحايا يقدر ب 400 شخص وقابل للزيادة إضافة للعوائل اللي طلعت بهذا الطقس البارد طلعت إلى المجهول بدون مأوى. 힘겹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원 응급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찼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의료용품마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각종 부상으로 신음하는 생존자들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hose people already needed assistance. Now they will need more of that assistance and they need an immediate earthquake related assistance. 하지만 도로와 공급망 등이 파괴되면서 긴급 구호 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이재민들은 절망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